196번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래프를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끝이 아니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무리함수 요놈하고 일치한다. 이때 상수 abc 약관. 복잡하다 이거. 그다음 평행 이동이니까 우리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 배웠지. x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라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대입.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한다. 그럼 요식에다가 요식. 그러면은 이 식이 이제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2란 얘기지. 그러면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게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니까 y 플러스 2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거 이항시키자, 이거. 이항시키면은, 이항시켜야겠지? 플러스 c가, 이항시키자. 그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2라고. 요게 이제 평행이동 한 거고. 그다음 대칭이동. 그뭐 대칭이동이냐, 이거. y축에 대해 대칭이동.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하면은, 아니, y축에 대해 대칭이동 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야. 그러니까 y축 대칭이동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그러면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 빼기 2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식이 뭐가 되냐? y는 루트 플러스 x가 되네. 그러니까 플러스 x 더하기 3 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끝난 거지. 요게 뭐라고? 요게 아니 뭐냐 이거. ax 플러스 b 더하기 c. 요게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아 그럼 나왔네. 아, 나왔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a는 얼마냐, a는. a는 1. b는 3. b는 3이다. c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 3, 마이너, 다 더하는 건가? 다 더하면은 2지, 2. 답이 2다. 197번. 무리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프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상수 a, b, c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하시오.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이건 지금 평행이동을 했지? 평행이동. 이거 원래 이제 이런 그래프일 거야.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지?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요거, 그니까 이제, 뭐를 평행이동 했냐면은, 여기 지금 y는, 그러니까 x 개수가 마이너스 a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게 요놈이다 놓고 푸는 방법이 있고. 근데 나는 이 방법보다, 이렇게 풀어 답이 나오긴 나오지. 근데 나는 이 방법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 요놈을, 그니까 나는 이제, 그좀 기본기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요거를 이제 무리함수의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야. 요거를. 그래 놓고 비교를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a니까, 근호안을 마이너스 a로 묶는 거지. 마이너스 a로 묶어. 마이너스 a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요거지, 요거. 나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은데. 이게, 이걸로 푸는 학생은 이걸로 풀고 나는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겠어, 표준형으로.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면 요 놈은 시작점이 4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서 뭐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x축 방향으로 a분의 b만큼 평행이동 했고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 했지. 즉 a분의 b가 뭐가 돼? 4가 되는 거야, 4. 그러니까 a분의 b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지금 아 C값 나왔네. 자, C값은 나왔다. 그러면 이제 A랑 B값을 구해. 그럼 A랑 B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지, 요거. 0,1을 지나지, 0,1. 0,1.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0,1을 지나고 0,1. 그래서 0,1을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함수에다가. 그러면 이제 함수에다가 X에다 0을 대입하면 Y가 1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와. 1은. 그0 대입하면은 이거 A가 없애버리네. X 0 대입하면. 루트 B 플러스 C라고. 루트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루트 B는 뭐가 되냐면은 2야 2. 그 B는 얼마야? B는 4네. 그러니까 B가 4가라고, 4. 그럼 A는 얼마? A는 1이 되는 거지. A는 1. 그 B, C는, 아,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는 이렇게 푸는 게좀 편하다. 그러니까 1, 4, 마이너스 1. 그 더하면 4네, 4. 4가 되는 거고. 좀 쉬었다 하자.